시편 3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악인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고백한 시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요, 성도가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절망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시각각 닥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문제가 올 때마다 주변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절대 절망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날개의 그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떠한 악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고 또 문제가 닥친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절망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날개 그늘 밖의 인생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밖의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사단의 함정과 또 올무와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죠.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틀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 또 사단의 올무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흑암이 역사하는 12가지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밤낮으로 하나님 떠난 죄악 24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생에 참된 유일한 영생의 길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죽어가는 심령들, 하나님 떠나 있는 심령들을 살려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새 생명 초청 주일에 초점 맞춰서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이제 6월 6일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제 그동안 교회하지 못했던 모든 분들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인도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밖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안의 인생입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심령들은 주의 날개 그늘 밖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서도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시편 36편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오전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요. 인자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진실하다, 이 말은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운 위기가 또 문제와 사건이 닥쳐도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도 남음 있는 주의 날개 그늘이 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정말 악인들이 다윗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요.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사건 이기시고 하루 생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앞으로의 24시간 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이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시간일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